너무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은 세상의 창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특이한 것은 빛으로 흑암을 몰아내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거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절 중간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셔서 흑암을 다 몰아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작은 우주라고들 말해왔습니다. 우리 영혼은 소우주와 같은데 거기도 어둠과 빛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를 저지른 이후 모든 인생들 속에는 마귀가 가져오는 이 죄악의 어둠이, 사망의 어둠이 깃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영혼 속에 어둠과 빛, 그리고 악과 선, 이것이 동시에 존재한다고들 이야기했는데,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만이교의 가르침에 무려 9년이나 심취한 바 있었는데 거기서는 구원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이교에서는 어둠과 빛이 동시에 늘 있고 악과 선이 우리 속에,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 어둠과 악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지극히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한 방 안에 어둠과 빛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환한 빛이 비추어지는 그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원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혼을 밝혀 채우는 그 순간 마귀가 가져오는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시험들을 생각해 본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맨 끝에 한 절을 반복해서 다시 읽었는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주변에 역사하던 마귀 권세가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듯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임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짧고도 단순한 말씀이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마귀의 어둠이 다 떠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빛이 되어 비추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다 떠나가고 영락교회에 와서 방해하는 악령의 역사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마귀가 가져오는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밝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어둠과 빛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다고 하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은 재물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재물로 상징된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가 가져온 여러 가지 것들, 그것들을 내 가슴 한쪽에 품고 동시에 또 하나님도 모시고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그것들을 하나님과 동시에 내 가슴 안에 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마귀 앞에 경배하고 이룰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마귀와 맞서 싸워 물리쳐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귀와 전쟁을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속에 와서 찝쩍거리는데도 가만히 놔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도 그렇고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와서 내 주변에 배회하도록 놔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은근히 마귀가 날 좀 시험해 줬으면 이러면서 마귀가 가까이 오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설마 그런 사람이 있으려고요,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시험이 막 끔찍하게 다가오면 몸서리 치면서 다 쫓아내려고 하겠지만 마귀 시험이요, 아주 달콤 새콤한 게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동안 3주 동안 생각해 봤잖아요. 예수님께 했던 시험을 생각해 보세요. 돌로 떡 만들어 가지고 유명한 인기 스타 되라는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상처가 하나도 없이, 아 그래서 막 하루아침에 유명하게 되라는 시험, 내게 절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으라는 시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좋고 많은 거, 그 부귀 영화 그거 다 넣어줄게, 이러면서 마귀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달콤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 게 전혀 내게 다가오지 않는 걸 오히려 걱정하면서 그런 게 좀 내게 많이 제한이 됐으면 좋겠다, 은근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 뭐 내가 그걸 손 내밀어서 딱 잡지만 않으면 뭐 쳐다보는 게 뭐 죄가 되겠어, 뭐 드러나 보지 뭐 일단,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내게 다가와서 뭔가를 제안을 하고 슬쩍 옆구리 찌를 때 당장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은근히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숯을 가까이 하면 검댕이가 묶게 돼 있는 것이에요. 아예 딱 끊어버려야만, 그래서 틈탈 기회를 애초부터 주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끊어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키 순서대로 교실 안에 자리 배치를 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제 짝을 포함해 전후 좌우에 있는 애들은 공부랑 담싼 애들이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시커먼 교복 입을 때인데 모자도 창을 바짝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터지게 만들어 쓰고요, 그리고 똑바로 안 쓰고 삐딱하게 썼다기보다 얹어놓고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호크 그거 잠그는 일이 없냐, 이렇게 풀어 젖혀놓고. 옛날 그때는요, 바지가 나팔바지라고 아세요? 교복을 나팔바지로 만들어가지고 쓸고 다니는 거예요. 검정 운동화 절대 안 신고 하얀 운동화 신고, 그리고 가방은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 늘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다니고, 가방 속에 책, 노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전후좌우로 포위하고 앉아가지고 걔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요, 와 매일같이 뭐 이웃의 어느 여학교 학생을 만났고 언제 또 만날 거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명색이 고등부 회장인데 전후좌우에서 협공을 받으니까 어이구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웃 학교 여학생 나도 만나러 가볼까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담임선생님 불러가지고 너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너 학교 못 가겠다고.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을 지냈죠. 그런데 여러분, 3학년 되니까 달라졌어요. 3학년 돼서 학급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 판을 짰잖아요. 이번에는 제 전후좌우에 있는 애들이 말도 안 하고 책만 보는 애들이 딱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뭐 둘러봐도 공부만 하니까 저도 뭐 책을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마귀가 와서 찝쩍대고 있으면 나는 안 그러려고 해도 물이 들도록 다 되어 있는 것이, 오늘부터 딱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가 내 삶에 스며들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으면요, 전쟁을 선포하고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새끼손가락 마귀랑 살짝 걸고 이렇게 지나다니는 분 없길 바랍니다. 딱 끊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을 우리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나 그동안에 보니까요, 첫째가 말씀이었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시편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신 걸 그동안에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구절들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자주 떠올려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 속에 활용하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검을 삼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마귀는 쫓겨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 40일은 성부 하나님과 이 땅에 계신 성자 예수님이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기간이었어요. 마귀가 때를 잘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마귀가 와서 찔러본들 예수님이 꿈쩍이나 하시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강해 보이지만 기도하는 성도를 결코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기도하면 마귀를 이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요 앞에 기도 대각성 운동에 요거 우리 기도 제목들 갖다 놨는데 어떤 분이 먼 데서 보시고 웬 술병을 저렇게 앞에 싸서 갖다 놨나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대각성 운동은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끝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드리시고 금요 기도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날 기도하게 하신다, 모든 순간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곳이 기도의 제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 이끌려셨잖아요. 금식하러 광야에 가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어요. 오늘 우리의 육정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다 몰아내고 우리 영혼의 방 안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확 환하게 밝혀지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캄캄합니다. 죄악의 어둠이 가득 덮여 있습니다. 정직한 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칩니다.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무슨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착하고 선한 거,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얼마나 구조적으로 모순이고 그 속에 악이 팽배한지. 그 속에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나가서 같이 어두워지고 같이 캄캄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할 것입니다. 저는 일부 예배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피를 기념하는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게 우리 목을 타고 이렇게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주님 제 속에 와주세요, 제 안에 임하여 주세요,
제가 이걸 먹고 마셔 그것이 저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제 속에 임하셔서 제 안에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 가정 안에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영락교회 안에 사탄의 권세가 다 쫓겨나가고 한국교회 안에 어둠이 다 물러가고 제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성찬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